저저번 주 영상, 저번 주 영상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두 개의 터치를 1로 만드는 이 오늘 영상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꽹과리의 모든 것. 네, 안녕하십니까, 권소름입니다. 네, 오늘도 그 이체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타점을 정하고 얘를 1로 치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얘를 연결해서 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주를 할때 계속 연달아서 치기 때문에 이 연달아서 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손이 잘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정한 값들이 있어요. 손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인다. 손목은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돌려준다. 손목 자체는 일자로 만들어 놓고 얘를 이렇게 돌리듯이 손목을 쓴다. 그렇죠? 그리고 타점은 이 초음과 갱음, 그리고 마감새는 지겐 마감새로 한다. 그럼 얘를 다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요. 저는 꼭 머리빠개 갱을 치고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개로 치던 걸 지갱을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치던 걸한 번에. 그러니까 손을 한번 넣어서 두 번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갱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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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마감새를 가운데 한번 집어넣으면 지겐으로 바뀌면서 지겐 지겐, 얘를 손을 한번딱 집어넣어서 두 번을 친다. 히딱 지와 갱 사이를 가깝게 붙여서 네, 얘를 지금 터치점은 두 개예요. 땅땅 두 개를 부딪히지만 값은 1, 1, 1, 1이라고 생각을 하고 1, 1, 1,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대신 머리빵은 갱으로 보내고 한번 더, 엔. 네, 여기서 음을 보여드리면, 지, 엔. 이겁니다. 자, 마감새를 보여드리면, 엔. 이렇게 해서 일단 짝수로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 영상, 전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합해서 이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모양. 지금 치고 있는 이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을 여기 와서 두 번을 탕탕, 탕탕 두 번을 다 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한 번에 두
9번을 치는 느낌이죠. 근데 얘를 8개까지 늘려보세요. 첫 번째 4개. 두 번째는 4개씩 한 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8카운트까지 늘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머리빡에다가 갱을 넣어주는 이유는 갱과 이 지겐의 타법이 이 손의 모양이 바뀌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확인이 정확히 됐다. 내가 갱과 지겐의 이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얘를 한 번에 쭉 이어서 지겐만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네, 이게 지금 결국 마금새도 그렇고 탑법도 그렇고 지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두 번을 터치, 갱갱이라는 이 꽹가리에 두 번을 터치하는 거를 지금 손을 한 번을 넣어서 두 번을 딱 터치하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실제 연주보다 훨씬 더 느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실제 연주처럼 가깝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1번 영상과 2번 영상, 저번 주, 저저번 주 영상에 나오는 이 기본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1번, 2번 영상들을 가지고 지금 이 3번 영상을 만드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저번 주 영상, 저번 주 영상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두 개의 터치를 1로 만드는 이 오늘 영상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부터 연습을 하시지 마시고, 사실 대부분 이거부터 연습을 하시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갱과 지겐, 그리고 지겐의 터치점, 이런 것들, 그리고 마금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딱 본인의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이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영상들부터 충분히 만드시고 이 두 개의 터치를 1로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 세 개의 영상을 봐가면서 이치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좋은 소리를 찾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